이단님 그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단님 그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단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그 우리 식구거든. 아빠 해. 왜냐면 다 내 새끼들이거든. 형 성장하고 이게 있어. 이게 다 형 새끼 성장하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스타크의 디렉터 금강선입니다.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이제 저희가 팬페스타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드리고 좀 개인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로스트아크 만든 얘기 좀 해볼게요. 지원길 대표님이 저를 계속 꼬셔가지고 RPG 하나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이 스마일게이트를 오게 됐고요. 저희 권혁빈 회장님께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어달라고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핵앤슬래시지만 블록버스터로 만들 거고 카메라 써가지고 충분히 몰입감 있게 만들겠다. 이게 제 첫 PT 영상. 꼬시기 위한? 그런 건 아니에요. 때문에 나지. 와. 후지죠. 후지인데 그 당시에는 이걸로 스튜디오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력을 모으고 비전 PT 만들고 뭐 프로파간다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면서 이제 한 3년 정도를 개발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 위기가 이제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레임덕이라고 디렉터가요. 참 여러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막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왜 만드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막 생활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전투할 때도 그렇고 이거 왜 만드는 거야? 시전이 되면은 이제 뭘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때 대결달 내린 게 그거예요. 4개월을 그냥 개발을 안 했어요. 그냥 하던 순차적으로 하던 개발들을 그냥 멈춰버리고 지스타 나가겠다. 그래서 2014년도예요. 그게 승부수를 좀 띄운 겁니다. 그때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분명히 유저들이 싫어하는 수준은 아닐 거야. 그냥 어느 정도 호응은 있을 거야. 그리고 호응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제 우리 멤버들이 내 말을 좀 들을 거야. 뭐 이런 생각. 막 우리 뭐 지금은 이제 뭐 같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뭐 모모 팀장님이 뭐 아 이거 왜 해야 돼요? 뭐 영상에서 이거 왜 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저한테 카톡 보내면서 갑자기 나뭇잎 마을 되는 거예요. 막 뭐 믿고 있었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레임덕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 베타를 했는데 제 목표는 이제 동시 접속자 10만만 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당시에 5만만 넘어도 대박난 거라는 그런 인식이었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을 내가지고 10만 동점 넘겨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35만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MMORPG가 사양하는 장르라고 믿고 싶지 않았고 그게 증명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첫날엔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첫날엔 야봐! 다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가 MMORPG가 쇠퇴하는 장르를 못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가 못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더 문제인 거는 동접이 35만이 나왔는데 지금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 그냥 막연하게 무슨 영웅 심리가 있었는지 뭐 BM 안 돼 뭐 그냥 유저들이 BM에서 페이투인 되면 안 돼 뭐 페이투인 절대 안 돼 뭐 이런 것만 막 꽂히다 보니까 정작 설계해야 될 것들은 터져 나가는데 막 심지어는 그리고 그 매출도 쓴 사람들이 욕을 해. 질른다고 뭔가 뭐 혜택도 없고. 근데 그거 아세요? 캐시 때문에 욕 먹었어. 마일리지가 비싸다고. 질른 사람도 욕해 뭐 게임 안 질른 사람도 욕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즌 2 준비를 막 시작을 했죠. 아 요번에 참 그 저 누구 하나만 샤라웃 할게요. 누구 하나만 샤라웃 할게요. 그냥 해주고 싶어서 이단님 그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단님 그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단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그 청첩장은 받았어요. 제가 청첩장은 받았는데 청첩장이 참 많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해드리고 싶고 한데 이거 와이프가 보냈습니다. 와이프가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이다님 제가 뭐 좋아하지만 스트리머라고 해서 스트리머는 가구. 아니, 그치? 우리 다른 아, 맞아요, 일반 맞아요. 유저분들도 저한테 계속 청첩장을 주셨는데 거기는 일반 유저라서 안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응답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결혼 축하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10만 찍은 거 알고 있어요. 10만 축하드리고 이걸로 대신할게요. 아니 옛날에도 우리 한번 봤었죠. 한번 봤었는데. 네, 그때 고기. 참 저도 참 안 좋은 감사제 때 봤는데. 저 밥도 사드렸는데, 그죠? 저 밥도 사드렸는데, 그죠? 저 밥도 사드렸는데. 아!
디렉터로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스트리머가 우리 방송을 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어요. 디렉터기 때문에. 왜냐면 다 내 새끼들이거든. 내 새끼란 표현하면 안 돼. 우리 식구거든. 아빠 해. 또 우리 특히나 로아 스트리머 분들은 좀 저한테 서운한 게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제가 스트리머도 일반 유저도 우리가 똑같은 유저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암요 암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딱히 특별한 특혜를 안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암요. 근데 저는 뭘 믿냐면 우리 스트리머 분들이 제 이런 마음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스트리머들의 어떤 인성 여러 가지 모습들에 의해서 저분들은 분명히 이해해 주실 분들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뭐 무시하거나 하나도 안 섭섭해요?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니까 좀 꼭 다들 10만 100만 찍었으면 좋겠고 다들 잘 올라오십시오. 모든 스트리머 분들 저희 거 많이 아껴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들을 이 자리 빌어서 한 번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잘 먹고 잘 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톨킨 뭐 시네즈 다 읽고 그다음에 뭐 톨킨은 인정이지. 최근은 아니지만 더블로 되게 좋아요. 오 씨야 이 형 나랑 좀 맞아. 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분명히 저랑 여기 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저도 계속 로스트아크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여러 가지 서포트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생했다 형. 심심할 때 한 번씩 와. 잘했어.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로스트아크 바리에이션에서 일을 좀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가시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한 번씩 오실 것 같긴 해. 즐거웠네요. 약간 뭐랄까 방송 보는 느낌이었어. 묶으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좋아하던 거 아까 님들 봤죠? 나 건담 더블로 좋아하거든? 이 바리에이션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되게 그래서 친한 형 같아서 아주 더 좀 재밌었어. 그리고 아까 결혼식 이야기 한 거 그거 나도 몰랐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보냈어요. 이제 와이프는 또 팬이니까 또 저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이게 좀 고맙네. 뭔가 내 새끼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도 난데 이 다른 스트리머분이 이렇게 싹 언급하면서 한 게 되게 좀 감동이었어요. 사실 결혼 축하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유튜브 10만까지 하니까 좀 부끄럽더라고. 사실 그리고 아까 감사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사실 강선이 형이 미리 한번 만난 적 있다고 했었잖아. 이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신년 감사제 첫 번째 시즌 1 끝나고 진짜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때 감사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식당을 갔는데 로스트아크 팀이 회식을 하고 있는 거야. 회식을.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저 게임 잘 즐기고 있습니다 하니까 강선이 형이 이거 드실 만큼 드시고 나가세요. 결제해 놓겠습니다 하고 그냥 싹 그래가지고 그때 바보 넘고 갔잖아. 그때 사진도 찍었고 그 사진이 요거예요. 요거 이거 그때 식당에서 찍은 거 요거야. 요거 이게 그 사진이야.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요 시즌 1 막바지 시기예요. 업데이트 없고 이제 그런 시기야. 그때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3사 통틀어가지고 로스트아크 카테고리에 생방송이 10개 미만이던 시절이에요. 10개 미만. 나는 그때 시청자가 100명도 안 나오던 시절이야. 막 진짜 60몇 명, 50명. 일단은 인벤은요 자유게시판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거의 이미 죽은 인벤이어가지고 그때 이니빵하고 뭐 침묵 있고 막 이러던 시절이야. 그 시절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강선이 형 욕하는 거 있지. 이제 왜냐면은 그때는 진짜 골수 콘크리트만 남았는데 보통 망해가는 게임은 보통 욕밖에 안 남잖아. 감사제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강선이 형 나올 때는 분위기 싹 했거든. 강선이 형 나와가지고 참 어려운 자리다고 그 멘트 하자마자 그때부터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나는 이 디렉터가 너무 좋았던 게 뭐 이 화술도 화술인데 그냥 다 말하잖아. 일단 업무 프로세스를 다 말을 해주고 우리를 이해시켜주니까 난 그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다릴 의향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또 해주고 약간 나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좋았거든. 그래서 난 강선이 형 믿고 사실 강선이 형 때문에 로아를 했는데 금강선 디렉터님이 뭐 로스트아크라는 바리에이션 안에서 계속 업무를 봐주신다면 나는 뭐 믿고 할 것 같아. 뭐 새로운 디렉터님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로스트아크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님들은 게임 언제부터 하셨나요? 나는 처음에 리니지 옛날에 말섬 시절부터 RPG 게임을 시작을 해가지고 라그아인 뭐 이런 게임 거쳤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극초반이야. 내가 그때부터 지금 19년 동안 RPG 게임만 했거든. 지금 나는 AO3하고 RTS류를 안 합니다. 아예 RPG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 디렉터가 허리 굽히는 거 처음 봤어요. 허리를 굽혔다는 거가 이제 우리를 높게 쳤
해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유저는 고객이잖아. 고객을 고객답게 대우를 해준 게임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서비스 마인드가 있고 책임지려는 모습, 내가 RPG 게임 19년 하면서 처음 봤어요. 처음 이런 거에서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거 너무 금강선 강선이 형 찬양 느낌이긴 한데, 하여튼 어쨌든 팩트긴 팩트니까. 난 이렇게 이런 분은 하여튼 처음인 건 팩트잖아. 로스트아크에 대한 게임의 미래가 밝다고는 난 모르겠어. 난 이게 밝은 건가? 던파나 메이플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 내가 던파 메이플을 예로 드는 이유는 그 게임들은 장수 게임이야. 장수를 했다는 건 어쨌건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유저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 나는 약간 로스트아크도 그런 결에서는 좀 비슷하게 롱런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메이플은 메이플식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장수한 거고, 던파도 던파색이 있기 때문에 장수를 한 거고, 지금 로스트아크 색깔도 이대로만 간다면 난 롱런 할 것 같아. 좀 그래요. 사실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이 RPG 게임을 메인으로 자꾸 쭉 가기가 되게 힘들어. 요즘 시기를 예로 들면은 지금 이제 카멘이 주류고 카멘이 주 컨텐츠란 말이야. 근데 이 카멘이라는 게 난이도가 높아 지금 최근에 나온 데고, 그리고 들어가는 커트도 높다 보니까 사실 방송 시청자의 공감대 그 포를 좀 내가 업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힘들지 방송 자체가 요즘은. 다른 방송도 그렇고 로스트아크 방송이 확실히 피크 찍을 때보다는 평청자가 다 낮잖아 지금. 근데 RPG 방송이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약간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게임을 굴리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뭐 님들 오늘 좀 재밌게 보셨나요? 나는 하여튼 오늘 금강선 디렉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과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와닿았음. 진짜 너무. 야 근데 나 아까, 야 잠깐만, 아까 나 샷아웃 한 거 한 번만 더 볼까? 아 시댕 아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다님 그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이다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제가 밥도 사드렸는데 그죠? 기억나죠? 밥도 사드리고 이걸 또 생색을 내시네. 좀 비싸긴 했어. 근데 우리 스트리머가 우리 방송을 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디렉터기 때문에. 왜냐면 다 내 새끼들이거든. 형 성장하고 있어. 이게 다 형 새끼 성장하고 있어. 특히나 로아 스트리머 분들은 좀 저한테 서운한 게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좀 뜨끔하더라. 내가 왜냐면은 옛날에 검사도 그렇고 메이플도 그렇고 그때 스트리머 어쩌고저쩌고 할 때, 아니 솔직히 안 하는 게 맞긴 해요. 아 솔직히 스트리머 대우는 안 해주는 게 맞긴 해. 강선이 형 말처럼. 근데 이게 나도 사람이잖아. 옆에 검사나 메이플 보니까 막 그냥 이제 좀 어린 마음에 좀 불어놓은 거야 그냥. 그래서 서운하다는 말을 좀 방송에서 몇 번 했었거든. 그냥 서운하다고라 할 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딱 이렇게 말하니까 좀 뭔가 뜨끔하면서 미안하더라고. 뭐 하여튼 뭐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샷아웃은 저였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뭐 강선이 형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아마 좀 푹 쉬고 오셔서 봐야죠. 게임 이야기 한번 해야지. 그게 맞지. 뭐 그래도 좀 마지막 방송 치고는 유정님이 잘 거드신 것 같은데 분위기 좋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할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